릴리는 되게 작은 시골에서 모셔왔는데요. 릴리를 데려온 이후에 어떤 품종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강아지 품종 검사로 가장 유명하다는 엠바크사에 유전자 검사를 맡겼답니다. 유전병도 미리 알수 있다고 해서 릴리의 건강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 택배가 왔어요. 품종견들은 유전병을 좀 쉽게 알수 있는데, 이렇게 릴리처럼 잡종견은 유전병을 알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되게 흔하게 하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운걸? 도구 DNA 테스트.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 몇 프로, 뭐 비글 몇 프로,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이 섞였는지 알려준다. 이큰 면봉을 일리 치매에 적셔가지고 해외 배송을 보내면 됩니다. 키트가 굉장히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먹은 지한 30분에서 1시간이 된 상태의 침을 묻혀야 되는 거라 지금 일리가 이거 하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밥을 먹더라고요? 이때까지 밥을 안 먹다가? 일리 입에 면봉으로 붙이는데 깜빡하고 못 찍었어요. 면봉. 우리 유전자 검사해보자. 이야. 안 돼. 2000 years later. 이게 일리의 검사지인데요. 일리는 일본 또는 한국 마을개다. 100%라네. 자유롭게 번식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바깥쪽 개입니다. 1위는 바깥쪽 개였습니다. 1위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표준화된 품종의 조상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잡종. 품종견의 조상을 찾을 순 없지만 이 진도, 사모예드, 스피츠 이쪽 친구들이랑 비슷한 DNA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산책하거나 하면은 딱이세 마리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침만 묻혀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친척은 아니지만 일리의 강아지 DNA 친척을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다 사모예드가 나옵니다. 사모예드랑 한 6% 정도 DNA가 일치하다고. 제가 일리를 볼 때마다 덩치만 작지 털 같은 거나 아니면 성장할 때 원숭이 시기 때나 이런 모습들이 진짜 사모예드 같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유전병 검사 결과인데요. 정확한 품종의 조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품종 관련 유전 조건은 0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엄청 다양한 유전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울프니스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늑대성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개들이 1% 이하의 늑대성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해요. 2% 이상이면 되게 높은 점수라는데 일리는 2%가 넘게 나왔습니다. 재밌긴 했는데 근데 일리가 하울링을 한 것도 본 적이 없고 어느 점에서 이 늑대적성 점수가 높은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예상 성인 체중. 뭐 체중이 35파운드 정도라고 하면 한 15kg 정도 된대요. 이것도 신기한 게 일리가 지금 한 14kg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정말 정말 신기하다.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 생각과 다른 것이 딱히 없어서 시골의 잡종도 맞고 유전병 검사에서도 대단한 결과를 얻은 건 아니라서 살짝 허무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게 또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심이 되는 느낌? 가지고 태어난 질병은 큰게 없으니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될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시골의 잡종이 아닌데? 시골의 잡종이라고 한다! 라는 댓글도 한 번씩 있었어요. 아기 때 영상 보면은. 하지만 이로써 일리가 시골의 잡종이 맞다는 사실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도 일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일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